대구도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에 감염된 19살 남자가 대구에 놀러가서 친구한테 옮겼는데 둘이 같이 코인 노래방만 세 곳에 카페, 밥집, 게임방 등등 30군데를 돌아다녀서 이 방역당국이 접촉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대구의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는 달서구에 사는 19살 남성 A씨.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대구에 머문 서울 친구 B씨를 만났다가 전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전 확진된 B씨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서울의 지인에게서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의 분석대로라면 A씨는 이태원발 3차 감염인 셈이고 A씨의 집을 찾았던 성주군 거주 60대 외할머니까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아 4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A씨와 B씨의 동선이 워낙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이동하며 대구 도심과 대학가에 코인 노래방과 보드게임방, 식당, 동네 병원 등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 30여 곳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배출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다수의 시설들을 이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형 음식점 직원 10명을 비롯해 접촉자 70여 명을 진단검사하고 있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려는 시민이 몰리면서 어젯밤 대구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좀 조심하고 접촉 좀 들어야 되겠고 좀 덜 돌아다녀야 되겠고. 극심한 혼란 끝에 겨우 안정세를 보이던 대구 경북. 이태원발 감염이 혹시 재확산으로 이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